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순종에 순종한 결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지 그리어라는 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분야에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역대 이 미국에서 역대 5명 중에 꼽힐 정도로 훌륭한 이 미식축구 수비수인 것이죠. 그는 또 이 수비수 그 미식축구 말고도 연기자로도 성공을 했고 또 영화배우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잘 써서 작가로 이몇 개의 책을 내기도 했던 거죠. 게다가 이 케네디 대통령의 이 암살범인 이 실형과 격전 끝에 총을 뺏고 경찰에 넘긴 사람도 바로 이 로지 그리어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미국인들이 이 로지 그리어를 존경했던 거죠. 겉으로만 보면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퇴한 뒤에도 인생의 이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나긴 방황 끝에 그는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삶은 더 허무하게 느껴졌고 도저히 삶을 이어나갈 수 없다라고 느껴서 혼자 이 집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로지 그리어에게 문을 두드렸던 거죠. 딱딱딱 하고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니까 문 앞에 서 있는 내 친구가 서 있는 겁니다. 이 친구가 로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로지, 오랜만이야. 하나님이 지금 보내셔서 내가 자네에게 왔네 라고 말했던 거죠. 사실 신앙에 관심이 있었지만 로지는 놀라서 친구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기분 전환할 겸 여행을 떠났는데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주일날 들은 이 설교 내용을 말하고 있었고 또 호텔에서 TV를 켜자 이 비행기에서 들었던 설교가 나왔습니다. 결국 그는 설교로 로지는 결국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계속 만나길 원하시구나. 친구를 통해서 또 비행기 옆자리 그 여자를 통해서 또 호텔의 TV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라고 깨닫고 결국 그 설교를 인해서 로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평생을 고민하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 외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어느 날 아내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죠. 여보, 학교에서 귀가하던 우리 아이가 결국 교통사고로 그만. 이 통화를 듣자마자 아버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에 아들의 몸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땅에 묻고 돌아와 아들의 이 방에 있는 물건들을 주섬주섬 눈물 흘리면서 챙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글을 아버지는 책상 위에 놓인 그 아들의 일기장을 보고 이제 통화하면서 눈물을 쏟았던 거죠. 하나님, 저희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제 아빠가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제 생명을 드려도 좋아요 라는 이 일기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즉시 아들이 다니던 그 교회로 달려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며 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죠. 이 이야기는 국제대학교 선교의 이 부총재 스티븐 더글라스라는 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뿌려놓은 이 복음의 씨앗이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소리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복음의 소리를 통하여서 풀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소리에 순종한 결과로 세 가지의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준비된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나세 번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선교 훈련을 마치고 처음으로 일본에 부임해 가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배가 태풍으로 파산이 돼가지고 산산조각이 났다게 된 거죠. 다행히 그에게는 구명조끼가 있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할머니에게는 구명조끼가 없었던 거죠. 그는 자기가 입고 있는 구명조끼를 벗어서 이 할머니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로서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 위기 속에 할머니 제가 대신 죽으면 제 생명을 하나님의 할머니에게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 위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 말을 마친 뒤에 이 청년 선교사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죠. 이 구출된 이 할머니는 그의 남은 생에 곳곳에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증언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 선교사를 통해 예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이처럼 복음의 소리는 준비된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기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데 사마리아에 집을 갖고 있고 거주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엘리사 사마리아 선지자 하면 엘리사 선지자라고 이렇게 항상 사람들이 늘게 이를 불렀다라는 거죠.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지금 하나님은 이 약한 소녀를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사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주인의 그 앓고 있는 그 나병을 고칠 거라는 확신의 참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절을 보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 온 소녀 말이 이러이러 하이다이다. 지금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왕 앞에 가서 지금 아뢰는 거죠. 소녀의 말에 저는 꽃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은 대화시에 자주 사용되는 건데 이러이러 하다이다 라는 표현은 지금 나아만이 이스라엘 온기 계집아의 말을 왕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본인이 이 나병에서 빨리 낫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5절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낼 것이다. 나만이 갈 때에 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 일곱 열보를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이 구절을 통해서 나만 장군이 이 아람 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총애를 받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왕은 요람 왕이었습니다. 이 요람 왕에게 지금 내가 글을 쓰겠다. 아람 왕이 말하는 거죠.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는데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이 떠날 때 가지고 간 그 선물은 엄청난, 그 당시의 선물은 엄청난 양인 거죠. 은 10달란트는 약 342kg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6000개는 약 68.4kg으로 엄청난 양을 싣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 10벌은 매우 높은 가격의 선물로서 상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랬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그의 남명을 고쳐주소서라고 이 부탁하는 글을 보냅니다. 지금 아람 왕은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면 왕의 수하에 있는 이 선지자가 분명히 병을 고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찬송해 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시고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준비된 자입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이 복음의 소리에 즉각적인 순종과 완전한 순종으로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건네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이 되지 않겠냐라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으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라고 말한 거죠. 어떤 목사님이 처음 이 집례한 이 장례식장에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이제 신방 가서 보니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던 거죠. 오라면 갔고 앉으라 하면 일어섰습니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귀여워했습니다. 하루는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이제 마당을 나가 길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을 부모 눈에 띄었던 거죠.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주차해둔 두 대의 차 사이로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안 돼! 돌아와! 부모는 다급한 목소리를 어린 딸에게 외쳤습니다.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보고 계속 웃더니 다시 돌아서서 달려오는 차 쪽을 곧장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 앞에 터져나오는 이 부모의 통곡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던 거죠. 그것은 하나이가 평상시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순종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고 또 그분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아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여기서 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라는 것은 나아만이 자기의 직책과 부귀 영화로 인해서 교만해서 말에서 내려서 엘리사의 집에 들어가고자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한 나아만을 맞이하러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나오지 않은 것에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부귀 영화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 하리라. 이 구절은 엘리사가 나아만으로 하여금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게 한 것은
치료를 위한 이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드디어 몸을 7번이나 지금 앉아 때렸다 씻으라는 거죠. 이거 7번은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같은 말을 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 이 나아만의 교만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만이 교만한 자라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나아만의 문둥병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침받게 됨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더라. 여기서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게 잘못된 것.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어때요? 내 생각에는 이렇고 이렇고 하나님 생각은 전혀 안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고 저렇고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더라. 질병으로 인해서 부어오르는 그 한 부에 그의 생각은 바로 나와서 그냥 손을 만지고 병을 제거하는 행위로 안 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이 나만의 생각인 거죠. 잘못된 생각인 거죠. 12절에 보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씻었지 내가 여기서 안 씻는다 라고 몸을 돌려서 분하게 되죠. 지금 나아만은 사실대로 말하지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개심한 녀석, 지금 나와서 그냥 손만 대고 고쳐주면 될 건데 나오지도 않고 지금 사자를 보내서 그냥 저기 들어온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 우리나라 가면 더 좋은 깨끗한 물이 있는데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대단히 맑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황금의 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 이 요단강은 깊고 서서히 흐를 뿐만 아니라 이 진흙색 그 색깔을 띠고 있어서 사람들이 꺼려했던 거죠.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나만의 이런 생각은 매우 자신의 딴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리석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직 순종함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을 자신은 앞세웠던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해라면 당신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종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때입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고치러 왔으면 말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지금 나아만의 분노를 인해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종들이 행한 이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죠. 그들이 말하는 태도는 주인을 노하지 않는 지극히 공손한 태도로 내 아버지여 라고 이 존경과 충성의 태도로 그를 진심으로 걱정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걱정되니까 얼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깨끗하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성기를 우리에게 복음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즉각적인 순종과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철저한 순종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오늘 본문 14절에 16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그가 이미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해군 제독을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미 카터는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성적 또한 상위권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그는 훈련 중에 한 번도 나무한 적이 없었고 미 해군 사관생도 중에서도 우수한 생도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있게 해군 제독과 면담을 하고 지의응답을 참여했는데 마지막으로 해군 제독이 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과연 생도로서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현재 발휘했다고 생각하느냐,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던 거죠. 그때 카터는 갑자기 답변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해군 제독과 면담 이후에 카트의 인생은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제가 이 일 앞에서 주님께 드려야 할 최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는 물었다. 이 질문이 그의 인생을 이 대통령 퇴임 이후에 몰락해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죠. 그는 20세기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기간 끝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아직도 세계는 분쟁과 전쟁으로 화염에 휩싸여 추구하는 자들이 많고 기아로 헤매는 자도 많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세계 분쟁 지역마다 자신의 돈을 틀어서 자비를 들여서 방문하여서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남북한이 꽁꽁 얼어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의 방문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발칸반도의 하염을 불붙었을 때도 현장을 날아가서 그 중재 역할을 했던 거죠. 그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며 누울 방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직접 망치를 들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빈민들에게도 수십만 채의 집을 지어 제공하는 헤비타트 운동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던 거죠. 그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지만 대통령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철저한 순종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라는 것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잠갔다 라는 것은 몸을 전부 이렇게 물 속에, 요단강 물 속에 집어넣어서 적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부드럽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의 철저한 그 순종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일곱 번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기서 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서 다시 엘리사에게 되돌아온 것은 그가 하나님께 그 자기와 병을 낫게 된 것에 감사와 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서 선지자가 마주 누워서
영접해 주기를 기다렸을 때 모습과 지금은 전혀 다른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물을 받으소서. 나아만은 철저한 순종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깨끗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나아만은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치유를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1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성전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기서 그가 거절했다라는 말은 것은 굳이 사양하다라는 뜻으로 엘리사가 나아만의 그 갖고 온 모든 재물, 선물들을 거절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만의 마음에 이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으로 성김을 받으실 분이라는 확신을 주려고 지금 엘리사는 애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와 자비로 취해 주시는 분 또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다시금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며 또한 복음의 소리에 즉각적인 순종과 완전한 순종으로 역사를 일으키시고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음성, 즉 복음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순종하면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